반갑습니다. 일체비 하락 시 거래가 줄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엘도 속으로 갑니다. 엘도 속으로. 차트에 답이 있죠. 자, 복잡계입니다. 일체비 흐름은 복잡계고 일체비 세력들은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꾼들이다. 정말로 최고의 꾼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중들과 다 같이 수익을 나눈다. 그런 세력은 있을 수 없죠. 그런 천사 같은 세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수익을 많이 내면 대중은 수익을 손실이 많이 나죠. 내가 수익이 적게 나면은 대중이 수익이 또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HFB 흐름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지 읽을 수 있다. HFB 방향 적중 1위죠, 지금. 거의 다 잡아내고 있죠, 거의 다. 거의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잡아내고 있다. 전부 다 HB 간다, 간다, 간다.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예, 그러고 있지만, 아니라고 했죠.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 하나로만 봐가지고는 HB는 모른다 그랬죠. HB는 차트 하나만 가지고 분석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디서 지금 HB 같은 이 어려운 종목을 차트만 가지고 분석한다. 에이, 말도 안 되죠. 전체적인 세계 증시 분위기까지 다 읽어내야 됩니다. 다 읽어내야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올라간 상황은 가남으로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급조된 상승이다. 첫 번째로. IR 한다. 나 IR 한다. 그러고 강남의 부자들이 막 산다. 그리고 공매 쇼크에 들어간다. 그걸 올랐죠. 자, 첫 번째 쇼커버이 올라간 거 맞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세력들이 공매도 부분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렸죠. 그리고 지금 위 고점에서 계속 흔들어대는 모습이 많이 나왔다. 자, 이렇게 쭉 올려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를 딱 멈춥니다. 멈추고 계속 흔들면서 여기에서 잔잔한 이 차트들 만들고. 이미 많이 매도했을 거다. 그리고 12비트를 나왔죠. 그리고 매도. 그리고 좀 올려서 매도, 올려서 매도, 올려서 매도. 이거는 분봉상으로 다 나오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을 HAB 하나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생명학도 봐야 되고, 제약도 봐야 된다. 지금은 바이오 쪽의 모멘텀이 사라지는 부분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가난만 가지고 나는 간다. 안 됩니다. 이걸로 갈것 같으면 생명과학이 왜못 갑니까, 이게? 얘도 가야죠. 얘는 못 가죠, 지금. 이미 다 내렸죠. 자, 그리고 바이오 쪽이 큰 시세를 줬다. 이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HB 혼자만 내가 가남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보는데 얘는 왜 갔습니까, 얘는? 얘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15,000원에서 25,000원이니까 꽤 많이 올랐죠. 쭉쭉 올랐다. 그러고 이렇게 크게 올린 부분, 이제 다시 내려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게 바이오의 현재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바이오의 현재 트렌드다. 그러면 이 하락 트렌드가 언제 멈출지, 이거는 세력만이 압니다. 세력만이. 세력이 전한 거죠. 이 세력들이 언제 멈춤을 가져갈 거냐, 이건 모릅니다. 모른다. 알테오젠도 한 번에 그냥 확 내려버리죠, 그냥. 이틀 동안 15% 내리면서, 아유, 안 되겠다. 바이오 이제 좀 조정 파동을 가져가는구나. 연말 연초 많이 해먹었으니까, 바이오 이제 좀 매도 좀 하고, 이제 새로 모멘텀이 생기지. 여기는 바이오 모멘텀이 제일 좋았죠. 금리, JPM 기대감, 그리고 각종 뭐 기술 주출, 또 가남 기대감, 뭐 이런 부분으로. 또 셀티언도 합병 기대감. 이게 막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M&A 많이 진행되더라. 이런 부분들. 근데 그 모멘텀 이제 싸그리 다 써먹었죠. 주가에. 다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멘텀이 더뭐 나올 거뭐 있는데, 바이오.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는데 이제 크게 뭐 바이오 쪽에 아주 강력하게 매수해가지고 들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은 좀 찾기가 좀 힘든데, 라는 상황이 되어버린 상태다. 근데도 이체 위치가 꽤 높은 편이죠. 얼마나 지금 매도하기 좋은 위치입니까, 이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 돈들이 이제 좀 몰려가 있죠. 월요일 날은 미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바이오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장 초반에는 그래도 미 증시 영향을 받아서 좀 좋은 모습을 그래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도 바이오 쪽에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다 같이 움직여주면은 반짝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터져요. 거래가 안 터지면 또 이렇게 나오죠. 시가 높이고 올라가다가 다시 밀리는 이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다.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도 많이도 내렸다. 미증시 좋았네. 그럼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러고 이제 돈 사들고 매수하자.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들어오겠죠. 올려주겠습니까 세력이? 그래 역시나 들어올 줄 알았어. 빨리 내 것 좀 받아가. 팔아가지고 난 반도체 좀 가야 되겠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야, 많이도 내렸잖아. 이제 개인들 좀 들어와도 되잖아. 좀 와서 내 것 좀 받아가라.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시장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바이오 많이 내렸고 이제 증시 반등 중이니까 낙폭과 대 기술적 반등 한 번은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그런 흐름이 HF에서 나와준다 그러면 지금 얘는 다른 바이오 대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나와준다 그러면은 비중 조절을 아직 많이 못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중 조절 안 한 분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게 좋다. 여기서도 비준조 해놨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그리고 매수는 할 기회가,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위에서 높은 가격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우리나라 주식들은 높은 가격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특히 바이오는 더 그렇다. 높은 가격에서 사면은 거의 물린다. 바이오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박스권에서 올렸다 내렸다 이게 너무나 심한 그런 증시 분위기이기 때문에 높으면 팔아야 됩니다. 세력들의 의도를 다 읽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HF이 아주 너무 큰 꿈을 가지면 안 된다. 안 됩니다. 큰 꿈을 가진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이거 먹으려고 지금 말이야, HF에 투자한 줄 알아? 6만원 줘도. 내가 이까지 거 먹으려고 한 건 줄 알아? 이러죠. 매도하고 여기서 사면 되죠. 주식수 두 배가 느는 겁니다, 두 배. 욕심 조금 버렸더니, 나한테 선물을 주네. 소수를 따라가야 되나, 소수를. 다수가 다 갑니다. 이후동성으로 간다. 게시판에 깽가리 치고 해가지고 좋아요. 얼마 갑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냉정해 봐야 된다. 요럴 때 기회 줄 때 이제 비중 조절 해가지고 다 막 50%만 팔았다 그러면 쭉 내렸을 때 여기 사고 한 10일에 걸쳐서 사면 되죠. 이렇게 주식수 얼마나 많이 넣습니까?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또 많이 올려줘요. 나 욕심 없어. 또 비중 조절 하다가 아니면은 확 내릴 때 이럴 때 이거 비중 조절 한번 또 비중 조절 그러다가 올라가면 괜찮아. 아직 절반 있으니까 또 너무 많이 올려. 비중 조절 좀 더. 그러고 내려가면 많이 내리네.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자 지금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올라갈 때 거래가 확 터지죠. 거래 확 터지는데 내려갈 때 한번 보시면 내려갈 때 거래가 완전 죽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자 크게 상승할 때 거래가 빵 터졌다 터트려서 올라갔다 그 고점에서 내려갈 때 보시면 거래가 완전히 죽어있죠. 거래가 계속 안 나옵니다. 거래 없이 계속 내 이게 HF 주가 흐름의 특징입니다. 특징 올라갈 때는 거래가 빵빵 터지고 이 물량들을 여기서 정리를 쭉 해가고 천천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버린다. 이게 한 파동입니다. 이 채비는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이 늘고 맞죠?
과거 차트에 답이 다 나와있죠. 내려갈 때 거래가 죽죠. 그리고 한번 여기서 한번 튀어주고 나서 그 다음 거래가 또 죽어버리죠. 쭉 내려가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거래가 늘고 거래 늘었죠. 올라갈 때는 거래가 늘죠. 여기 거래가 좀 있죠.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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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 때 한번 보시면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 완전히 거래 죽여가지고 조심스럽게 내려 조심스럽게 올라갈 때 거래가 좀 있죠. 내려올 때 거래가 죽어버리죠. 이렇게 거래가 계속 죽죠. 이게 엘도속입니다. 엘도속. 이게 바로 엘도속이다. 오를 때는 이 거래량이 좀 늘고 내릴 때는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린다. 이게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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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얼마 간다. 지금 투자해 놓고 뭐 하면 얼마 간다. 그 부분에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여기 좀 팔아놓고 비중조절 좀 해놨으면은 참 좋았겠죠. 비중조절 해놨으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이번 진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HB가 무슨 뭐 핫바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HB 세력들 돈을 따먹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죠. 어차피 올려줘도 못 먹습니다. 개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하물며 이런 가격에서 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먹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다. 본전치기 하면은 정말 잘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계속 조절을 해야지 비중 조절을 계속 해나가야지 내가 여기에서 세력을 이겨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중 조절 그까짓 거 하나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주는 콩고물을 조금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다. 적어도. 욕심이 잔뜩 들어와가지고 이거 얼마 가니까 나는 여기에 몰빵해가지고 내가 한번 크게 먹겠다. 그냥 다 물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물린 이 시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이제 이런 부분들 각성을 좀 할 때다.